자만추 vs 입만추. 입만추가 뭐? 입으로 만나자. 아, 저. 일단 저도 모르는 카페 왔습니다. 아, 일단은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모르는 카페 와가지고 지금 구도는 마녀사냥이거든요. 연애한 지가 그냥 얼마 됐지? 10년 정도. 10년? 중학교 때 손잡은 게 마지막 아닌가요? 아, 미쳤습니다. 벌써 이제 극딜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1년 정도. 근데 제 전 또 아 아, 그만. 정글이에요. 사실 이제 세상이 좋고 놀란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연애를 하고 싶다. 이미는 연애. 연애 경험은 지금 26번 해봤다는 거야? 아닙니다, 상호, 아닙니다. 16번 정도. 아,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 진짜 아니야. 네, 한자리 수고 이제. 구. 구입니다. 아닙니다. 한자리 수 어디부터 포함을 시키죠? 보통 이제 연애관 친구랑 얘기할 때 뭐 5세부터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거 좀 애매한데 저는 고등학교 때? 너 무슨 고등학교 때? 아, 너 이제 신나가지고. 아니. 왜 신나죠? 너 동창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갑자기 주마등처럼 이게 다 이게 생각나거든요, 이제. 민우의 이제 순수한 사랑과 전쟁과. 선선적인 타락한 사랑. 순수했습니다, 나는. 저 순수했고요. 저도 순수했습니다. 몇 번에 맞죠? 20세 이후. 제가 알죠, 사실. 두 번인 것 같아요, 20세 이후면. 저는 그 연예인 관련해서도 영상 한 두 개 정도 찍었었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 연애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데 조언을 받으려고 경험이 어쨌든 많기 때문에 구선형이기 때문에 많진 않아요. 오해입니다. 보통 연애 결정을 며칠 만에 하는지. 아유, 3시간 만에? 바로 토크하고 고백 찔러버리구나. 저는 일단 제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더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을 잘 안 맞거든요. 착한 사람이라고 잘해준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면 다 잘해준다는 생각이 있어서 성격보다는 외적인 측면을 좀 많이 봤어요. 얼굴 봤다는 거죠? 그 자만추 vs 입만추. 입만추가 뭐? 입으로 만난 사이? 아, 아, 자연가 인이구나. 아, 난 자만추지. 누구나 로망은 나도 자만추 있을 것 같아. 자연스럽게 스치는. 돌아봤을 때 같이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물건 떨어졌을 때. 혹시 씻으세요? 아, 네. 건축가 결혼해버렸어. 이상, 나 거의 동키호테야. 이상추. 숨차보고 이제 사귀고 싶다 이런 포스에서 이걸 지금 현실로 좀 돌려야 되는데 이제 눈이 높을까요, 제가? 방송 시작하더니 눈이. 얘네 빼기. 본인도 근데. 아, 이거 잘라주세요. 다 잘라야 삑삑삑.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수업에서 볼 때마다 이제 눈이 너무 아파요. 옷이 너무 튀어가지고. 아. 오늘도 약간 제가 이제 좀 바꿔 입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입은 건데. 문제의 곳? 보시죠. 김민호가 걸려있어. 여기서부터 여기 다 삼대잖아. 안 그래도 이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인데, 나 김민호야 하고 이렇게 옷까지 입어버리니까 나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말 맞아요. 대통령에게 위압감을 주고 싶었어요. 내가 그때 옷 사면서 말했지만 무난한 걸 좋아해. 무난. 깔끔하게 검은색, 그다음에 이제 갈색, 빨간색. 아니, 빨간색. 파란색. 진한 파란색. 일단 옷에 문제가 있다. 단정하고 깔끔한 룩으로 일단은 바뀌어라. 두 번째. 좋아 좋아. 눈이 너무 높아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 전 최근까지 제니 팔로우에다가 청아로 바뀌었어요. 난 좀 그 좀 다재다능한 혈색조 같은. 눈에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예인 지금 미를 봤네. 같은 학교 내 연애 어떻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파노라마로 스쳐가죠? 지금 영화 하나 만들어도 돼요. 5선형 좀 많진 않은데요. 5선형과 다섯 남자. 뭐 다섯 명에서 이제 이상한. 저 같은 경우는 좀 잘 모르겠으나 이제 제 주변의 사례를 보면은 자주 볼 수 있고 말해봐. 주변 사례 말해봐. 일상을 공유한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 왜냐면은 인스타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인스타 스토리를 공유하잖아요. 공유한다.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올인하는 성격이긴 한데 그 전까지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DM 오는 것만 이제 보면 라이크 누르고 아, 오늘 샷건 준비했는데. 아, 저 2차 대전 해버리냐. 아니, 그냥. 노력을 안 합니다. 3번.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는 무슨 노력을 했나? 왜 이리 시끄러운 거지? 저는 안 해도 되니까. 삑삑삑. 최소한의 노력. 찾아다니는 것도 웃긴 게 한데, 그냥 너가 만나고 싶은 의지면은, 의지가 있으면은. 이럴 순 없잖아.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을 때, 사연도 있나요? 아니요. 본인 적극적으로 온다 다 받았어요? 아니요. 이게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고,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어. 번호를 언제 물어보는 게 좋은지. 그분 말씀하셨죠? 아까 그.
여기까지. 인스타로 약간 좀 유혹을 하는 그런 방식은 조금 좋게 비춰지진 않을 것 같거든, 사실. 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중립적이긴 한데, 좀 접근성이 낮다 보니까 인스타가 나한테만 보냈을까? 라는 생각은 없죠. 아, 그러니까 뿌렸을 것이다. 거미줄에 버렸어. 전쪽. 스파이더맨일 것이다. 경험이 무서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사례로 접근해버리네. 거의 그 대본도 쓸 수 있어요. 그 비슷하거든요, 형식이. 복붙해버린 거야. 야, 너 친구야. 야, 너도? 이렇게 본인은 DM 받은 적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제. 말고. 난 극상. 뭐. 극상인 거야. 하실래요? 아, 그. 아, 이거 편집. 아, 장기를 이렇게 어디 컨트롤이 안 되냐. 아, 바로 차단이야. 못해, 못해. 이게 정말 죄송한데. 이상해서. 아니, 진동. 이 무서워서 어떻게 나가요, 무서워서. 뭐? 아, 다시 줄게요. 삑삑삑. 아,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데. 너가 지금 엄청 바쁘잖아. 근데? 연애를 하면 사실 어느 정도 너의 시간을 이제 할애할 수 있어. 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전쟁 두고 내는 나. 아, 이게 진짜. 아, 죄송해요. 아, 지금 나 좀 표정, 좀... 표정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옛날 생각부터 하고 있는. 꿈도 좀 싱숭생숭하고, 여러분 좀. 저 지금 연애 갑자기 하고. 이게 근데, 연애를 하게 되면 내가 방송에서 그 상대. 벌써 김치국을 마시는데. 지금 연애 이미 한. 아, 딱 말해. 상상연애. 250일 정도 왔어, 지금. 지금 항아리째 들어마셨어요, 지금. 김장김치인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그래서 연애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커밍아웃이 없고, 전에. 그런 댓글 올라오잖아요. 왜 언제 사귀냐고. 사실은 기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구도 이렇게 갈까? 오늘 내 얼굴은 왜 이렇지? 화장실 때 30분 있어와 버려. 근데 그대로 와 와서 그래 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비즈니스라는 걸 이런 거 알리는 거야. 그냥 결혼식 그 제가 사회나 복도 축가를 할 수 없죠. 축하나 홍콩으로 할 수 없잖아요. 사회라도 봐서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우 같은 경우는 제가 얘랑 안 사귀어서 모르겠지만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복수여서 그래? 어떤 걱정이지? 지금 너 뭐지? 여자친구 없는데 갑자기 막 1년 사귄 여자친구 걱정하듯이 약간 걱정했잖아. 반면에 넌 너무 즉흥적이야. 그냥 저질러버리겠다 여러분들. 이제 바뀔 겁니다. 바뀔 거란 건 저까지 그랬다는 얘기죠? 속전속결 연애. 잔남씨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아, 편지 편지. 아니, 민우가 성격은 이렇게 활발해도 일 이런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 소셜 라이프가 아예 없는 게 이것도 카페 생긴 지 1년 됐는데 처음 와보고 깡통증 뭐 생긴 지 거의 20년 됐을 거야. 밥 먹는데 하고 지금 카페 둘 다 몰랐어요. 그러면 썸을 이제 타고자 하는 여성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고받다가 첫 이제 대화 장소를 어디로 잡는 게. 여기로 와. 아, 여기로. 이거 고백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테크트리가 필요해. 난, 그러니까 난 좀 정리가 돼야 돼. 잠수로 여기 카페에 있다가 영화 보러 가자. 뭐? 아니 영화니. 아, 나한테. 영화 보러. 나한테 하는 줄 알고. 아, 근데 뭐야, 염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상상해야 중이에요. 이게 지금 웹툰이야. 여러분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얼렁뚱땅 이제 조언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아, 저보다는 이번 영화 너무 걱정돼. 선영이는 사실 뭐 채널의 지분을 사실 거의 7, 80%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 대주주기 때문에 대주주와 이제 어떤 컨텐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바로 저희가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선영이 인스타 팔로우까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미 미리 가세요.